뱃살이 심각하게 불어나면서 덩달아 하나둘씩 늘어나는 질환. 최근엔 당뇨 판정까지 받은 미애 씨. 매일 아침 혈당을 체크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충격적인 수치. 혈압하고 당뇨. 건강검진할 때는 145까지 나왔고 혈압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환이라 더욱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건 약뿐입니다. 살찌고 나서부터 이렇게 아픈 데도 많아지고 이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걱정되니까 지금 신경 쓰잖아요.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마음껏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몸에 좋다는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있긴 하지만 식단 조절에 신경을 쓰는데도 살은 빠지지 않고 되려 더 찌고 있다는 미애 씨. 아침에는 도마도 하나, 점심에는 요 지금 요 상에 있는 그대로 먹고 저녁엔 양배추 채쳐서 양배추만 저기에 소스 안 뿌리고. 무거운 몸 때문에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도 틈날 때마다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그녀. 뱃살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해보지만 노력만큼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의욕마저 꺾이게 된다는데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랍니다.